전설로전에서 내려오는 최악의 병장 원스타가 직접 운전하는 단장 전용 차량.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 이어 긴 글을 한번 남기게 되었습니다. 1편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어둠의 재갈량 검색하셔서 개보고의 써랑설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 부대에 전입해 오자마자 원스타의 전용 의전 차량 상석에 앉아서 드라이브를 했었던 우리의 이병장은 과연 떡잎이 푸르다 못해 아주 썩어 문드러져 버린 사람이었죠. 그의 일대기에는 큰일과 소소한 작은 해프닝으로 분류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뽑아먹을 썰이 많은지 오늘날에 이뤄서야 그 미쳐버린 병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소소한 작은 해프닝에 대해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병장과 마투임의 만파식적 정도일 겁니다. 만파식적이 뭐죠? 이것은 아주 사소하고 사소한 해프닝이었는데 제가 군대에 오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병장에게는 이병장과는 전혀 다른 타입의 또라이 마투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부터 송일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송일병은 이병장의 마두임으로서 부대원들에게 가장 등신같은 후임과 등신같은 선임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 1위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미친자 1위를 고르라고 하면 전대대에선 간부까지 이병장을 가르치겠죠. 이병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송일병은 너는 이병장보다 기억력이 좋으니 자신이 모르는 일은 이병장이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시작부터 뭔 말인지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래. 사건의 개요는 송일병이 처음으로 휴가를 나갈 때쯤 이병장이 송일병에게 첫 휴가자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송일병은 그걸 까맣게 까먹어버렸고 결국 휴가를 못 나갈 뻔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나 송일병은 선임들에게 이병장이 자신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며 하필 그 악마도 상종하지 않을 이병장을 찔러버렸고 선임들은 이병장에게 송일병 교육 똑바로 안 하냐면서 잔소리를 했다고 하죠. 당연히 이병장은 송일병에게 가서 따졌습니다만 불쌍한 송일병은 이병장에게 이러한 다시는 없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병장님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건 이병장님이 까먹고 저한테 안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송일병은 다른 면에서 머리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휴가자가 해야 할 일의 절반은 이병장의 말대로 잘 따라했다는 게 문제였죠. 즉, 못 배웠다는 말은 아주 개도 코웃음을 칠 구라였던 겁니다. 그냥 송일병이 까먹은 거였죠. 결국 대노한 이병장은 당시 이병이었던 송일병과 대판 큰 소리로 싸웠고 그 소리를 듣고 사무실에서 나온 선임에게 둘 다 끌려가서 혼나고 맙니다. 당시 그 선임은 부대 실세에 비슷한 위치였고 무척이나 무서운 선임이었는데 웬일인지 이병장은 그 선임에게 꾸중을 조금만 듣고 송일병은 아주 영혼까지 털렸죠. 그리고 그 후 중대 내에서 송일병은 다시 없는 폐급이 되었습니다. 이병장은 후임과 싸웠음에도 그 선임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싸운 것이냐고 선임이 다그치자 이병장이 조심스럽게 우선 송일병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선임은 그 말을 듣고 일단 넌 나중에 보자 라고 말을 한 뒤 송일병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았을까요? 송일병은 이병장에 대해 정말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친구 이르듯이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전부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송일병의 말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전해지지 않아서 이미 소실된 이야기지만 자신의 억울함과 이병장을 모함하는 말을 있는 대로 토해냈다고 들었죠. 그러나 송일병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선전병영의 후임과 선임이 욕을 하고 싸워도 화해시키고 끝나는 황금기가 왔다고 해도 여긴 군대였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선임은 일단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말도 무시한 채 쭉 자신의 말을 계속 송일병이 물어놨다고 합니다. 이병장은 송일병의 모든 모함에도 눈 깜빡 안 하고 무표정한 모습 그대로 그 말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이등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전혀 억울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아주 싸늘하고 차가운 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송일병의 장장 1시간 되는 말도 안 되는 1시간 동안 말했어? 뭐 쌓인 게 많긴 많았나 보네. 만들어서 저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고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1시간을 어떻게 말해. 이병장은 어리나간 사람처럼 마른 웃음을 띠고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런 점 때문에 싸우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송일병이 아무리 막 전입온 이등별이라 하더라도 봐주는데 한계가 있었고 자신의 말을 잘라먹으면서 지할 말만 하던 송일병은 선임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때부터 송일병은 1시간 동안 장하게 연설한 자신에게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병장의 한마디에 그다음에 선임에게 있어서는 설마 그게 사실이어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습니다. 저는 그 선임도 이병장도 1시간 동안 지 할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게 더 웃겼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한 병장은 어이 등신들 이라면서 크게 웃었죠. 결국 그 일을 기점으로 송일병과 이병장의 사이는 과거 미소 냉전 때보다 더 차가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병장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런 송일병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걷어차버리는 사건을 벌이고 마는데 때는 무르익어 송일병과 이병장
그리고 다른 선임 휴가를 함께 나가게 되는 날이었는데 생활관이 활주로 안에 있기 때문에 부대 정문까지 차로 이동해야 되고 이병장이 뒤를 쓱 돌아보니 뭔가 이상한 걸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문제 송일병이 기다란 무언가를 손에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건 중대 사무실 뒤에 자라고 있는 대나무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이병장은 조심스럽게 송일병에게 그거 뭐냐? 대나무입니다. 집에 가지고 가면 이걸로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송일병도 개 미친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더 미친놈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휴가를 같이 나갔던 선임에 의하면 이병장은 화내게 웃으면서 정말 와 네가 손재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기발할 생각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선임들은 저 미친놈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무척 신경 쓰였지만 휴가 첫날이고 모든 것이 귀찮았던 선임들은 그 대나무를 버리고 가라고 송일병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병장은 뒤로 몸을 돌려 뒷좌석에 앉아있는 송일병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그래 송땡땡아 넌 이걸 꼭 가지고 나가서 만파식적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꼭 내 앞에서 그 소리를 들려줘?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면서 다른 선임들이 송일병의 기이한 행위를 눈감아주는 그런 화려한 언변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송일병은 자신에게 공감하는 미친놈이 한 명 더 있다는 게 무척이나 기뻐하는 얼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부대 정문 앞 다른 휴가자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그들이 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는 수단은 택시밖에 없었는데 마침 그 택시가 딱 한 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 택시를 타기 위해 헌병에게 휴가증을 내미는데 이병장은 송일병을 자신의 뒷줄에 세우고 내가 가려줄게 가방 안에 숨겨서 몰래 가지고 나와 라면서 송일병이 가방에 대나무를 넣을 시간을 벌어준 후 선임들과 함께 먼저 휴가증을 보여주고 정문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간과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병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가 더 한쪽으로 미친 듯이 돌아가는 미친자였다는 거죠. 이병장은 두 명의 선임들과 함께 정문을 나간 순간 택시를 불러서 선임들은 우선 태우고 택시 문을 닫고 송일병을 가르치며 헌병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우님 저 아저씨 가방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병장은 그 말을 할 때만큼은 송일병을 철저하게 타대될 사람을 취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부대에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이병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헌병들이 밀반입 혹은 밀반출하려는 사람을 잡으면 포상휴가를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대로 자기 후임을 헌병들에게 찌르는 거죠. 당황한 송일병은 자기 가방을 감추려 들었고 헌병들은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가방을 압수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냥 대나무만 손에 들고 있었다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끝났을 일을 가방에 넣어두고 감추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하게 여기더라고 합니다. 결국 그 안에서 나온 거는 가방에 겨우겨우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대나무. 헌병들은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송일병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병장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만파시적 꼭 만들어와. 그리고 택시에 이미 타고 있어서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병장들에게 아 송일병은 생활관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휴가라서 기분도 좋은데 오늘 택시비는 제가 쏘겠습니다. 기사님 땡땡 터미널로 가주세요 라면서 택시를 출발시켰고 송일병은 그날 휴가를 제시간에 나가지 못한 채 헌병에게 몇 시간 동안 신문받다가 겨우겨우 정문을 통과해서 택시가 없어서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오는 마을버스를 타고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일들은 송일병이 휴가를 끝내고 나서야 소문이 돌았고 우리 중대 사람들은 기적같이 아무도 송일병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병장의 미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가에서 막 복귀한 송일병을 찾아가서 만파식 어디 있냐? 라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었고 그것 때문에 또 길길이 날뛰던 송일병은 결국 지가 미친 짓거리에서 휴가 늦게 간 주제에 선임에게 화를 내는 폐급에 정신까지 좀 많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후임들에게까지 틀에 박혀버렸죠. 송일병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조차도 송일병이 하는 거면은 뭐든 좀 정신이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밥 먹는데 숟가락질하는 것도 괜히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사담으로 이건 제가 이병장에게 어떻게 그 당시에 헌병의 생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헌병도 비인간 물품 들어오면 같은 헌병대에 잡히잖아. 근데 걔들은 선후임일 거고 정문의 검사는 보통 후임일 확률이 높지 않아? 그럼 최소 선임을 찌를 만한 보상이 있다는 소리지. 참고로 저는 이병장과 같은 짬일 때 어떻게 하면 짬통을 덜 무겁게 될까? 따위의 사고방식밖에 가지지 못하였을 텐데 이병장은 이런 작은 해프닝 말고도 더 큰 짓을 벌이게 되는데 다음 편! 이병장의 그 자한대가리가 또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진정한 상또라이 주임원사를 농락하고 전대장을 속였으며 단장까지 기만한 중대의 전설로 남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PS 결국 대나무는 집에 가지고 갔고 이병장 말대로 만파식적을 만든다가 실수로 부러뜨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후 송일병은 이 대나무로 뭘 만든다면서 구나 건조기에 대나무로 건조시키는 것이 하필이면은 또 이병장한테 걸려서 또 한번 수치풀을 걸컫다고 하네요. 어둠의 제갈량 이병장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